한 주의 시작으로 활기차야 할 지난주 월요일 아침 경기도 고양 버스터미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완전히 진압됐지만 평소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터미널인데다 대형마트와 영화관이 함께 있는 복합 상가 건물에서의 화재라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화재는 방화 셔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더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세월호 참사, 서울 지하철 2호선 추돌 사고에 이어 다시 한번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방당국과 경찰은 지하 1층 음식점에서 인테리어 공사 중 용접 불꽃이 튀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공사 관계자와 방화 셔터 관리자 등을 불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하루를 마감하고 휴식의 잠자리에 들 시간인 밤 11시쯤 서울 서대문구 응암로에 있는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자 아파트 주민들은 소방대원의 안내에 따라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은 후 화재 시에는 절대 타서는 안 될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해서 차분히 대피하는 등 모두 안전하게 아파트 밖으로 나가 두 명이 경상을 입은 것 외에는 다행히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늦은 밤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라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주민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안전한 대피 방법으로 탈출하는 덕분에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아파트 2층 주방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높다란 건물의 옥상에서 검은 연기가 쉼없이 뿜어져 나오고 연기 사이로 시뻘건 불꽃도 보입니다. 지난 20일 오전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위치한 5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본 터미널 화재, 아파트 화재와 마찬가지로 이 건물 또한 많은 상가에 요양병원까지 입주해 있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현장 도착하면서 건물을 살펴보니 옥상 부위에서 검은색 연기와 불꽃이 많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진입하면서 보니까 건물 1, 2, 3층이 요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확대되면 인명피해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신속히 수관을 전개하여 방수활동을 하였고 또 자체 소방시설을 활용하여 화재 진압에 임하였습니다. 다행히 빠른 진압으로 불은 19여 만에 꺼졌고 상가 주민과 병원 입원 환자들은 소방대원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대피,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서 추산 1천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남긴 이번 화재는 현재까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소방당국은 건물 옥상에 들어서 있는 가건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 화재 시에 연기가 확산되지 않았다면 코와 입을 가리고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탈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피난이 늦어져서 계단실에 검은색 연기가 많이 차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무리하게 대피하지 마시고 안에 들어가서 문 안쪽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막음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건물 밖에 소방차가 도착했다면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지난달 28일 81살 치매 환자의 방화로 전남 장성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19 소방대의 신속한 출동으로 화재는 6분 만에 초기 진압됐지만 21명이나 되는 사망 희생자가 발생해 대한민국을 또다시 놀라게 했는데요. 유독가스를 머금은 화재 연기가 건물 전체로 퍼지면서 사망자 대부분이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를 흡입해 희생됐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스스로 움직이기 힘든 노약자들이 모여 생활하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시설에는 화재 시 자동으로 물이 분사되는 스프링클러 설치는 물론 화재 유동 연기를 바깥으로 자동 배출시키는 제연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등 소방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소방대원의 진압에도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맹렬한 기세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밤 11시 20분쯤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20여 분 만에 진압된 이번 화재는 집주인 부부가 무사히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집안 30제곱미터와 가구 등이 대부분 타 소방서 추산 2,5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현재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비가 오는 것도 아닌데 마치 홍수가 난 듯 8차선 도로가 온통 물바다입니다. 24일 새벽 서울 기름동에 있는 백화점 앞에서 지하 상수도관이 파열돼 차도 100m 정도가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주변 도로 40m 정도가 파손되면서 8차선 도로 양방향 100m 구간이 2시간가량 전면 통제됐고 이후에도 상수도관 공사로 인해 오후 3시까지 도로가 부분 통제되는 등 현장을 지나는 많은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해당 상수도관은 34년 전 1980년에 매설된 것으로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번 물난리 사고 후 파열된 수도관 5m 구간을 교체하고 누수로 파손된 도로를 새로 포장하는 등 사고가 모두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전철역에 정차돼 있는 화물열차 위로 조심스럽게 올라갑니다. 지난 22일 평소 이용객들이 많기로 유명한 서울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에서 감전사고로 2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화물차 위 고압선에는 전철 운행에 필요한 25,000V의 고압전기가 흐르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몰랐던 대학생이 사진 포즈를 취하기 위해 무심코 화물열차 위로 올라갔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 승강장에서 20대 대학생이 지하철 고압선에 감전된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지난 22일 밤 8시 20분경에 시멘트 운반 화물열차가 회차를 위해서 노량진역에서 잠시 멈춘 사이에 대학생 일행 중 한 사람이 화물열차에 올라가 사진을 찍으려다가 고압선에 감전된 사고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검은색 줄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25,000V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이 사고를 현장에서 목격한 20대 여성은 쇼크를 받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지하철 소통에도 큰 차질이 생겨 시민들 또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냥 보기엔 별 위험 요소가 없어 보이는 지하철 위 천정 부분. 그러나 여기엔 전철 운행에 필요한 수만 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고 있어 지하철 역사 내에서는 언제나 감전사고에 조심해야 한다는데요. 특히 여름은 장마와 태풍 등으로 비가 많이 오는 습한 시기이기 때문에 감전사고 위험도 그만큼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번 노량진역 감전사고처럼 무단으로 기차 위로 올라가는 일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며 지하철 선로에 물건을 떨어뜨렸다고 해서 함부로 철로로 내려가는 일 또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 놀이동산 등에서 파는 은박 헬륨 풍선이 지하철 전선줄에 닿거나 걸리는 경우에도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은박 헬륨 풍선을 갖고 지하철을 타는 행위는 삼가야 하며 특히 어린이들은 은박 헬륨 풍선이나 긴 쇠막대 등을 가지고 전철을 탈 때에는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하철은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 위험 요소가 없어 보이지만 지하철 위에는 25,000V의 고압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낚싯대나 우산 또는 길다는 물건으로 호기심 삼아 지하철 위에 있는 전선에 대어보는 행위는 아주 위험하니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루 이용객이 700만 명이 넘는 서울 시민의 발인 지하철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피는 안전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안전이 곧 생명입니다.